방송인 전현무와 KBS 이혜성 아나운서 커플의 결혼설이 화제입니다. 지난 7일 이혜성은 자신이 DJ로 활약하던 KBS 쿨 FM 라디오 프로그램 설레는 밤 이혜성입니다에서 하차했습니다. KBS 라디오 측은 이혜성 아나운서가 지난해 6월부터 진행하던 설레는 밤 이혜성입니다를 개인 사정으로 인해 하차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이혜성이 진행하는 설레는 밤 이혜성입니다는 지난 7일에서 8일로 넘어가는 자정방송이 마지막 생방송이 됐습니다. 오는 10일까지는 녹음 방송으로 나갈 예정이며 이후 설레는 밤은 KBS 이현주 아나운서가 바통을 이어받게 됐습니다. 두 사람의 결혼설에는 봉사활동이 일조했습니다. 지난 6일 NGO 다일 공동체 바퍼 나눔 운동본부의 공식 인스타그램에는 지난 토요일 전현무 이혜성 아나운서께서 바퍼 봉사를 함께했다. 두 분은 당일 바퍼의 스태프들에게도 알리지 않고 몰래 오셔서 온종일 구슬땀을 흘렸다. 모든 일과를 마친 후에야 조심스럽게 인사를 건네와서 정말 모두가 깜짝 놀랐다 라고 소식을 전했습니다. 이와 함께 공개된 사진 속 전현무와 이혜성 아나운서는 나란히 주황색 앞치마와 고무장갑을 낀 채 환하게 웃으며 봉사활동을 하고 있어 훈훈함을 보여줬습니다. 이처럼 함께 봉사활동을 함으로써 애정전선에 이상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한편 이혜성이 라디오를 진행한 지 1년이 채 되지 않아 개인 사정으로 하차한다고 밝히자 일각에서는 결혼하는 것이 아니냐는 추측을 내놨습니다. 전현무는 결혼설은 사실 묵은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전현무 소속사 SMCNC 관계자는 8일 스타뉴스에 이혜성 아나운서와 결혼설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8일 오후 KBS 아나운서국 복수의 관계자가 이혜성 아나운서가 최근 사직 의사를 밝혔다고 전해 결혼설에 더더욱 불을 지폈습니다. KBS 홍보국은 문서화되지 않아 확인이 어렵다고 입장을 전했습니다. 하지만 스타뉴스 취재 결과 이 아나운서는 이미 퇴사를 결심하고 아나운서국에 의사를 전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두 사람은 지난해 11월 열애를 공식 인정했습니다. 둘은 KBS 아나운서 선후배의 만남이라는 점에서 큰 화제를 모았습니다. 출연 중인 방송 프로그램을 통해 심정을 고백하는가 하며 러브스토리부터 서로를 향한 마음까지 고백하며 사랑꾼의 모습을 여과 없이 보여줬습니다. 결혼설은 아니라고 해명했지만 예쁘게 만나는 모습이 훈훈함을 자아냅니다. 이상 다이슈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님이 누구니? 도대체 어떻게 너를 이렇게 키우셨니?